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그릇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아, 저는 그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이 대목이 참 공감이 되는 게요. 60세가 되시고 70세가 되신 그 어른들이 그 어린 꼬맹이 시절에 받았던 말로 인한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할 때 이 수명이 보니까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지닌 위험성과 폭력성 이걸 경고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좀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잊었는데 상대방은 이 혀 아래 도끼가 있는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수처럼 그 말이 꽂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말이 가진 위력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말로 인해서 내 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아, 이 성경이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경고나 교훈의 말씀이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되게 재밌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배로 내려가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더 뚜렷하게 이 의미가 나타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배로 내려간다.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막 험담하고 그러면은 막 맛있는 음식처럼 그게 흥미롭게 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7절이 주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그 심각하다. 그걸 이제 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주례 본문이 한 6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주례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그 신랑 신부 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정말 성숙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그러면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태도 이걸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나이만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 때문에 그 배우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그 뭐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미숙한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함을 설명하는데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경이요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특징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만나는 입장 아닙니까? 뭐 이름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대단한 정치가도 만나봤고요. 이름만 되면 아는 부자도 만나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뭐 많이 만나봤지만요. 이제 막 이름만 되면 아는 유력한 정치가를 만나면 사실 저도 좀 긴장이 돼요. 막 여러 명 이제 또 보좌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면 한 10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딱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말이 어린애 같으면 내가 얕잡아 봐요. 긴장하는 게 싹 없어져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이런 마음으로 아주 편하게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막 그냥 사업이 실패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을 갖고 심지어는 남루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한 5분 대화를 나누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말의 품격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어떤 품위가 느껴지면요 저는 절대로 그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목사라고 기도 부탁하러 왔지만 이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그 말에서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의 첫 번째 기준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요즘 공부하면서 한 가지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만약에 이게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큰애 해산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내 이 새아이에게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그게 요즘 후회가 돼요. 그 아이에게 품격 있게 제가 다가갔더라면 그래서 안 일어나는 애를 향해서 좀 일어나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존대어를 써서 그렇게 제가 교훈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이제 뭐 다 20대가 되어서 이게 소용없고요. 오늘 그 유아세례 받은 젊은 부부를 위시해서 기회가 있는 가정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제 아내에 대하여 그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거의 뭐 30년 가까이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뭐 상대방이 뭐 놀리나 왜 이러나 그럴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참 못하는데요. 결혼을 내가 다시 제가 결혼식장으로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아내에게 처음부터 그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중요성이 너무나 성경이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막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뭐 이찬수 목사가 막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아, 그런 기도는 내가 정말 안 합니다. 지금도 무거워 죽겠는데 한국교회까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는 저는 안 하고요.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에 들면은 아 오늘도 내 말 실수를 안 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 인간의 감사가 참 소박한 거더라고요.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요.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한 가정의 아내 또 어머니로 가정을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이 언어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말인가?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숙한 언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 같은 미숙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저 사람은 왜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어린애 같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요? 깨닫는 게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은 말이 나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어 사용을 잘한다고 그저 무슨 책 보고 우아하게 말하는 연습하고 발음 연습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성숙해지기를,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거의 주문해오듯이 세뇌시키듯이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 이민 가서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묵상하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요, 그저 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주문해 오는 거 100번씩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말을, 이 주문을 들으시고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이런 그 측은이 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도달하는데 이제 곧 목적지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12명의 이제 간첩을 보냅니다. 지피지기 작전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의 형세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똑같은 곳을 보고 온 이 정탐꾼이 딱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한 패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거인이고 우리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죠. 민수기 13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걸 보니까 거인이고 적들이 자기를 볼 때는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다. 어릴 때 그 여름 방학 때 시골에 가서 그 메뚜기 잡아갖고 놀던 기억 나십니까? 가을에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다리 몇 번 끄덕끄덕하면 다리가 똑 떨어져 버리는 그게 메뚜기예요. 그 참 나약한 존재가 메뚜기예요. 그런데 그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딱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봐도 그들이 힘이 세고 거인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우리는 이긴다,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한마디를 했죠. 민수기 14장 9절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 그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느냐고요. 근데 비극이 뭐예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비극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안 된다,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데만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보고 중에 어느 쪽을 택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 인생 끝났다. 그래가지고요, 막 밤새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왜 멀쩡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된다, 비굴하게 벽돌 굽고 살더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냥 백성들이 부환해동하던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니 왜 같은 곳을 보고 와놓고 대세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왜 꼭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이 왜 그렇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느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낙관적인 선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내면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시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눈으로 보기에 그들 앞에 서면 내가 메뚜기같이 초라한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근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악용하시면 안 된다고. 그 심리 이런 것 도입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암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100번 하고 이제 내 말대로 될 거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왜 제가 먼저 내 내면 세계를 먼저 성숙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입에 발린 그런 심리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저의 세월을 돌아보면은요, 20대 초반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은 한 번도 되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정도 축복이면 난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올려주시고, 이 정도 축복이면 전 여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올려주시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막 이 구름이 둥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만 10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단독 목회의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희들하고 지낸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님은 오늘 밤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내가 단독 목회하러 여기 나왔지만 단독 목회 시작도 못 해보고 내 인생 끝난다고 해도 난 여한이 없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30대 내내 어떻게 인간이 이것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인간이 찾아먹을 행복 저는 30대 때 청소년과 더불어 다 찾아먹었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덤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4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이 저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가 너무 기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1년만 있으면 내가 60이에요 내 60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내 20대가 어떻게 출발했는데 30대가 어떻게 청소년과 더불어 이런 행복을 누렸고
40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고, 50대 지금까지 내 기쁨은요, 이를 말로 다 못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학적인 그래프로 친다면 내 60대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주문에 얻어 주절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할 때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 가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제 영적인 내면을 다듬기 위하여 만족함 없이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아, 이게 저의 60대가, 저의 70대가, 저의 80대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면을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내면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말그릇이라는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책 제목이 왜 말그릇이냐, 이거를 그 설명하기를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요, 각각의 말그릇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어린애 밥그릇처럼 조그만 그 넓이와 폭이 좁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그릇이 넓고 깊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그 얕은 데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없고 막 생각나면 툭툭 튀어나오는, 이게 얕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고요. 깊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렇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이 말그릇이 깊이 있는 말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온 이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 아무리 뭐 신문에 이름 막 계속 나오는 막 유력한 정치가를 만나도 한 10분, 이분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얕잡아 보인다니까요. 왜? 아무리 뭘로 포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그 깊이가 미성숙한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긴장이 안 생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성숙을 향한 몸부림으로 다져진 이 말그릇이 크고 넓은 말그릇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이 더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 회복하기. 제가 이번에 참 그 깨달음 하나를 에베소서 읽다가 얻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이 말씀이 구조예요. 여기 보니까요, 그 악한 말과 행동이 무려 흉측한 표현이 여섯 가지가 등장을 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악한 말과 행동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이것들의 대항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대항마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와, 이걸 깨닫고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온갖 우리 내면에 추잡한 것, 우리 입술의 그 악한 말, 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를 회복하시면 돼요. 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이 지닌 파워, 능력, 이게 엄청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저는 오늘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참 오랜만에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감사 노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맙게도요 많은 교회에 지금 이것이 지금 파급이 돼가지고요 이게 뭐 전무후무하게 지금 그 감사 노트가 지금 판매가 되고 지금도 베스트 셀러에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 노트를 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감사노트를 먼저 기록하고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노트를 기록하고 혹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간의 감사노트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뭘 제가 선포하느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로 감사를 표현하기 운동을 벌일 거예요. 감사노트 쓰기는 그 내면의 문제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문제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전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저 혼자 한국으로 여기 이민 와가지고 되돌아와 산 지가 지금 만 29년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 29년 동안 저 혼자 한국으로 여기 이민에 되돌아온 거 가족 못 만나 어머니 못 뵈 외로운 건 있지만요.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미세먼지 많고 그래도요. 막 열받으면 하, 미국 가버릴까요? 그냥 그건 그냥 열받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갈 마음 없습니다. 난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한 가지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고쳐야 되는 게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 뒷사람도 고려 안 하고 문 확 닫아가지고 그 앞에 사람 코 깨질 뻔하는 이것도 나쁜 짓이지만요. 그 또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대여섯 걸음 뒤에 사람이 오는 거를 보고 문을 잡아줘요. 그 고마운 일 아닙니까? 문을 잡아주면요. 그 지나가면서 멀뚱멀뚱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 번 내가 이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인사하고 가지. 근데 청년이 지나가면 충동이 더 생겨요. 어이 젊은이 고맙다는 말하고 가지. 왜 그냥 가? 아, 진짜로 내가 말할 뻔한 적이 몇 번이나 돼요. 그 왜 그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게 힘드는 일입니까 그게? 저기 문을 받쳐주면요 꼭 떠오르는 어느 글에서 읽은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애가 아직 어려요. 3살, 4살, 갓난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체어에 앉히고 뭐 벨트하고, 그래서 이제 숟가락질 이제 그 포크 하는 거 이제 갓 배울 고 나이 아닙니까? 막 서툴게 포크하고 그 잘못 사용하다가 얘가 그 스푼인지 포크인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엄마가 부엌에 뭐를 했는지 그거 보고 이제 와가지고 그 스푼을 씻어가지고 이제 그 애에게 다시 줬단 말이에요. 떨어뜨려가지고 난감해하던 이 어린애가요 엄마가 주워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포크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색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식탁을 탁탁 치면서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우리말로 하면 너 뭐라고 말해야지. Say something. 그 엄마가 갑자기 그 무서운 얼굴로 식탁을 딱딱 치면서 너 뭔가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 갓난 애기가요 3살, 4살 먹은 애가 당황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울먹울먹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더래요. 근데도 이 엄마가 조금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너 뭐 말해야지 얘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는 비로소 울먹울먹하면서 Thank you, mom.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을 다 풀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You welcome, 괜찮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 문을 잡아주는 고마운 일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 쉬운 말을 왜 안 합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안 하죠. 부모도 안 하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아까 그 여섯 가지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그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뭘 가져야 한다고요? 어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어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내내 화장실에서 누구를 만나든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하면 차 문을 내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말이 서투시면 땡큐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그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이 어느 습관을 교회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을 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더니 그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28%, 이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청교도 정신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자고요. 누구에게나 우리 가정에서 하자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존대어를 쓰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아들아, 참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빠가 참 고맙네. 딸아, 참 고맙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성주 박사님이 쓴 감사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 여러분 왜 예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베스트셀러 기억나시죠? 이 책은요, 호스피스 전문의사 오츠 슈이치 박사, 그 일본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 1000명을 심층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1000명을 조사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되는, 제일 후회되는 1위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황성주 박사님 책에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죽으면서 이 후회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이라는 이게 1위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다시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에베소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나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 때 감사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유,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이런 뜻을 가진 카리스, 이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문제.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교육 잘 받았네, 교양이 있네,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거랑 그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요? 내면이 어린애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 내면이 영적으로 허망해지고 내면이 영적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내면 세계를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요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거든요.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애들 사랑해서 교육한다고 하긴 했지만 열 정탐 꿈꿔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냐고. 지까지께 메뚜기 같은 네가 뭐가 잘 되겠냐고. 이렇게 게을러서 공부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을 빌어드렸어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긴지 이게 유효기간이 무덤까지 간다 그랬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저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을 내뱉었던 것들 저들의 뇌리에서 다 지워주시기 원합니다.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로?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을 바닥에 둔 감사의 말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밤에요 이 진리는 원래 단순하고요 마음의 감동은 단순하게 시작되더라고요. 이 간단한 찬양이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얼마나 심플한 간단한 내 입술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내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 떠올리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내 내면에서 나의 마음의 묵상이 거룩하여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끄러운 순간이 많이 떠올라졌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그렇게 표독하고 못된 말 거의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에 내 혈기로 사랑한다고 교육한다고 말했지만 내 혈기로 내뱉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내가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내가 용서를 구할 거예요.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똑같은 축복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안 해야 되는 말을 내뱉었던 거 저희들에게는 기억나게 해주시되 저 아이들에게는 다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에게 부모가 했던 좋은 말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부터 입술을 고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참 축복의 말, 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실 동안에 그 두 가지 다짐이 마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되신 주, 생명이, 생명이 되신 주, 되신 주, 반석이,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를 살리는 말이, 내 남편을 살리는 말이, 내 아내를 살리는 말이, 내 부모님을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그동안 혈기를 부리며 상대방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말들을 내뱉었던 순간들을 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달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입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혀 아래 독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속담을 마음에 담고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내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삶의 지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해주신 약속,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저 입에 발린 자기 암시적인 말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망할 수 없고 나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어떤 형편이 일할지라도 이 아이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회복을 가능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말을 더 조심하면서 어른들에게 용기가 되는,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